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하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는 함께 하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지었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운이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지었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니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지었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니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지었고 복된 길이로다. 주는 이미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지었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신동욱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뜻대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근심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소외된 자와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의 만남을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강당에 세우신 이경민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역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희 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아, 예, 퀸즈교회에서 새벽기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었는데요. 아주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저희 학교 선배십니다. 그 영원한 한국의 4할 타자 백인천 선수가 저희 학교 선배신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반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까지 있는데 1학년 때는 좀 많았다가 2학년 때 조금 더 줄고 3학년 때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형색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업에 잘 안 들어와요. 훈련을 해야 돼가지고 수업에 안 들어오고 맨날 훈련만 하고 저희는 방학에 놀아도 그 친구들을 합숙하고 더 훈련하고 또 겨울방학에도 훈련하고 여름방학에도 훈련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는 그 친구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주전 선수가 되고 나머지 한 부류는 주전자 선수가 되더라고요. 주전자 선수가 뭔지 아세요? 주전 선수는 열심히 시합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주전 선수인데 주전자 선수는 그런 선수들을 위하여 이렇게 주전자에 물 받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벤치에서 이렇게 벤치를 뜨겁게 달구는 그 벤치 워머들이 주전자 선수들인데요.
제가 왜 아침부터 웬 이 뜬금없이 제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한 곳 갔습니다. 그 갔더니 굉장히 저희 교회가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지 알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와서 하나 세미나를 했는데 이 시대 새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다 하면서 그 세미나의 주제가 목양 장로 사역.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구장이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는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희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 목양 장로 사역을 아 새로운 거라고 와서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다른 분들은 새롭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다 듣고 워크숍을 하나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 교회는 이 목양 장로 사역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제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훈련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장로님들이 사역 가운데 들어와서 제자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훈련이 원동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더 답답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 훈련이 끝나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끝나면 무슨 훈련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날마다 제자 훈련만 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재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훈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주전자 선수가 아니라 주전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전을 통하여 훈련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고등학생들이 시작해서 훈련을 받지만 어떤 선수는 계속해서 주전 선수가 되고 어떤 선수는 주전자 선수로 결국 그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그 이유는 큰 차이가 아니라 실전에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실전의 그 경험이 어떤 선수는 계속해서 주전 선수로 자라나게 하지만 어떤 선수는 결국 주전자 선수로 마감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한번 제자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가올 천국이 무엇이며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3년 동안 알려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이 베드로 수제자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이 이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그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그들이 제자 훈련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제자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교육을 받았다, 다시 제자훈련을 받았다, 제자훈련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던 도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있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복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기만을 소망하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 나가는 그것은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그런 삶들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엄중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아들 삼은 제자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엄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명령하며 부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 곧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주님께서 처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두 구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이었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그 길도 다 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그 끝은 결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곧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그 일,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다가올 천국을 전파하며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억눌려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참 자유와 은혜와 주의 회복의 때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 날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훈련받지 못해서 못하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고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생각해봤습니다. 어른의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일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는 밥을 차려줘야지만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은 어떻죠?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으면 어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누군가 차려준 것만을 날마다 먹기만을 소망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제자의 삶을 이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 밀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베일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도 하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느냐? 날마다 그들로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성도들의 신앙은 성숙해졌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더 양육받아라, 훈련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힘쓸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권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고하는 것은 연결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주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길이라 되는 큰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와 같이 하루 길만 가고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이 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요나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루 길만 가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3일이 아니라 30일, 300일이라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3일 길을 가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루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그 일을 사랑과 긍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지만 100%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의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죄인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두고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고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기다리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끝난 건 아니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지하고요. 그 무지한 것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무엇인가 잘못하는 길로 계속 가면 어떡하죠? 거기에 타성이 생겨서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 알지 못하면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똑같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들은 그의 죄악의 타성에 젖어서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쳐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또한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바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가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품어주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답니다. 권고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죄의 길로 돌이켜 의의 길로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것, 바로 그를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을 힘쓰되 사랑함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권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삶 아닙니까? 제자에 따라야 될 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실족하신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기다리시죠.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가르치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권고하여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잘못했다고 포기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권고하여 일으켜주시는 그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성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그들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그런 소리만을 찾아 나가기 쉽습니다. 진리를 떠나 살아가기 쉽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한다고 이 일을 쉬어야 되느냐?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 일이 고되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삶은 그 일을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 제자는 그 일을 위해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자신은 갇힌 자 되었지만 그러나 비록 그는 갇혔다 하더라도 지금도 자유롭게 전파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전도자의 임무 곧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실제적 그 삶을 살았던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다 부었다고 합니다. 희생제사 위에 제물 위에 뿌려지는 술과 같이 그 희생의 전 제주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일을 위하여 다 뿌렸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자기의 최고의 사명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 자신은 온전히 다 내어드림이 되었죠. 그러나 이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떠나고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그들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그런 세상의 육적인 그런 만족을 주는 이야기를 쫓아 살아가기 분주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얘기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다는 거죠. 그가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의 모든 증거하는 모든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늘 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제자의 삶을 삶으로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수없이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시험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럼 물론 그 사람도 좋지만 더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허탄한 세상적인 이야기들, 허망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제자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도 있지만 전하는 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믿음의 격려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유혹과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제자의 훈련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격려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단지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간 그 후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의 장면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았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마치고 나아갔을 때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힘써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마지막에 그가 얻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약속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힘써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의 영혼도 살리는 귀한 축복이 되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칭찬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의의 면류관 받으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에 힘써 감당할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귀한 프라미스 교회와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아버지를 핑계하고 아버지 그 일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이름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고 약속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격려와 영원한 약속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의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귀한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지역을 섬기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일 가운데를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과 생업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일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또 기도함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물질로 또 재능으로 시간으로 돕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권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열매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과 심령의 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이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활에 매이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매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더욱더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는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주 10월 15일부터 폴폴팀 윈도우 글로벌 서밋 제4차 대회가 태국 방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또 세계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시대의 새 일을 감당할 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주셔서 이 일이 더욱더 전세계적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년 1월과 2월에 축구 선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함께 동역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과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일을 앞장서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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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제자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그 일을 힘쓰라.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말씀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항상 감당함으로 주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허탄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살아가기 빼앗기기 쉬운 이때에 아버지의 제자의 삶을 삶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되는 그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구원하며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으며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장차임을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진 귀한 생명 가운데 이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폭풍진 세대에 아버지 기억 기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너무 궁금하니 아버지 교회 믿을 수 있는 교회 앞장서 수고하는 사람들만이 감당해 될 그 일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를 부르셔서 지체 담아주실 수 있겠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기억을 삼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 또한 때를 어떤 일 보든지 항상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비전과 성경을 주시는 지금까지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교통과 이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죄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15일부터 아버지 태국 방송에서 복음 인도 제사차 아버지 글로벌 서밋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지난 아버지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전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아버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며 아버지 빌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몸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떠난 성경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성경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운 몸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의 담대한 경쟁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를 통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주의 성원을 높이며 아버지 그들과 모두 다 이 귀한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영광의 약속에 들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론과 훌같이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되신 우리 목사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아버지 그 양파를 바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에 기도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아버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아버지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년의 때부터 천소년의 때부터 아버지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에 아버지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들의 아버지 감당해 하는 귀한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아버지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도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도 장차 임할 영원한 약속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모든 예수님과 아버지의 주의 성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과